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김원호, 고연철, 함진우입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 쉼터와 대북 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2013년과 14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 8년째 복역 중이며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청원은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6명 중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세 분은 북한 선교사님들입니다. 북한 농부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생명 걸고 북한 선교에 힘쓰시다가 북한에 체포되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있어 가족들이 마음을 졸이며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 석방을 요구했고 곧이어 3명의 미국인들은 석방되었습니다. 남한 국적자 6분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한국교회는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한국 정부가 이들의 귀환을 북한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